꼭 뭘 하면 일적인 면만 하면 끼직끼직하고 많아 봐. 제가요? 응. 그게 뭔 말인지 알아? 잘 모르겠어요. 어디서 한 군데에서 오래 못 붙어 있고 실증을 빨리 느낀가 보다고.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조금 일을 하려고 마음 먹다가 누가 언니한테 좀 잔소리나 좀 하고 그러면 그냥 벌써부터 언니가 그냥 먼저 화가 나. 원래 성격은 좋은 성격이야. 나쁜 성격은 아니야. 근데 누가 잔소리 하는 것을 정말 못 견뎌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말을 하는 거야. 그냥 응, 그러면 나 넘어갈게요. 알았죠? 네. 한번 마스크 뺄까요? 몇 배? 안 빼도 돼요. 또 그리고 한번 물어볼게. 어렸을 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왜 이렇게 전혀는 애롭게 살았지? 참 힘든 인생을 살았지? 자꾸 지금 이렇게 말이 나와. 긴 것만. 왜 아버지 그늘이 이렇게 없지? 아버지 그늘이 없으면 엄마 그늘이라도 있어야 되잖아. 그치? 엄마 그늘도 왜 이렇게 없지? 이렇게 나와, 자꾸. 내가 안 보는 식으로 점을 보네. 아버지 그늘도 없어라, 엄마 그늘도 없어라, 그냥 형제 그늘도 없어라. 그냥 말을 하자면, 고아의 인생을 나 혼자 열심히 왔노라. 고아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지금은 내가 지쳤노라. 지치다 보니까, 흘릴 눈물도 없노라. 흘릴 눈물도 없노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긴급한 대답하세요. 비슷한 것 비슷한 것은 없고, 틀렸으면 틀렸다 좋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만 물어볼게. 나한테 언니가 남편도 안 보여요. 남편이 안 보인다는 것은, 뭐, 남편하고 떨어져 살든지, 남편을 이혼을 했든지, 내 남편이 나를 밥을 주고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맞아요. 그냥 언니 혼자, 아까 말했듯이, 혼자 고생해서, 혼자 노력해서, 내가 집안 끌고 나가라. 어렸을 때도 그래 놓고, 시집 갔어도 그렇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 그러다 보니, 나는 내 웃는 마음은, 겉만 웃는 거지. 속에서 한 번도 내가 정말 인간답게 웃어본 적이 없어. 편안하게. 정말 좋았어. 오늘, 예를 들어서, 오늘 뭘 했어? 내일 걱정해야 되고, 내일 또뭘 했어? 모레 걱정해야 되고. 항상 걱정이 앞서는 사람은 말을 한다고. 그것도 한번 물어봐. 언니 사주 자체가 그래. 언니 사주 자체가. 내가 한 남자 갖고 살아라는 사주가 못돼. 내가 한 남신랑만 보고 살아는 사주가 못 된다고. 그냥 언니 사주가 친구든, 예를 들어서 애인이든, 이 사람 저 사람 동무하면서 내가 지내라는 사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내가 애로우면 한 잔술에 내 마음을 달래라. 그런 사주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 좀 해주시고, 빨리빨리. 그러면서 내 마음을 녹여가는 사람이란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작년, 재작년, 3년 전부터 내 기둥이 무너져라야, 집안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오히려 너무 코로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혼돈된 내가, 생활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 말을 하자면, 뭐, 엄마의 고생이, 뭐, 자식한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못 미쳤거나, 엄마의, 저기가, 뭐, 한 가정이 막 이렇게, 막, 가족이 보이고 뭐 어찌고 난 그렇게 안 보이는 이유가 뭐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그러니까 제가 사별을 한건 맞아요. 네, 사별을 한건 맞는데, 특별하게 한 직장에서 이렇게 오래 못 있거나 그런 성향은 아니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아까 이렇게 짜증이 나냐? 이러셨는데, 좀 뜨끔한 게, 이제 좀 걱정이 많아요, 저는. 그러니까 혼자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그러니까 돈을 벌어도 불안하고.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을 틀리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내가 맞게 했어요. 맞게 했는데, 내가 너무 말을 빨리 했나 봐요. 빨리 하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한테는 빨리 그 대답 안 해? 하고 막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좀 그것도 보기 흉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하라고, 내가 넘어가 버리는 거라고. 그러다 보니까 그랬잖아. 한잔 술에 내 남편이 아닌, 내 가족하고 살게 보이지가 않는다고, 내 신랑이랑. 그래서 한잔 술에 내 서름을 달래고, 두잔 술에 내 서름을 달래고, 세잔 술에 내 서름을 달래라
그 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성격 자체가 아까 내가 그랬잖아.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게 결혼해서 끝났으면 좋겠는데 결혼해서도 더 고생해. 난간에 난간을 만나서 고생을 하다 보니 내 성격이 또 변해버렸다고. 그러니까 거기서만 우니까 웃지? 솔직히 이 속에서는 열불 나고 천불 나고 우는 법도 잊어버렸어요. 고생을 하다 보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네. 틀렸어요? 맞아요. 네. 그쵸? 네. 나 내년 되면 괜찮아질까? 내후년 되면 괜찮아질까? 어? 누가 근다고 해서 언니한테 뭐 돈을 대주구나. 누가 나한테 언니한테 너 이렇게 사니까 힘들겠다. 그러면서 언니를 으쌰으쌰으쌰으쌰 그런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나 오직 나 혼자 오직 나 혼자 세상에 어떻게 혼자 살아. 근데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나 혼자 그냥 이 사람한테 구걸하고 저 사람한테 구걸하고 돈을 구걸한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애로움을 말하는 거예요. 애로움을 구걸하다 보니까 내 신세도 처량해라 야. 무슨 뜻인지 알아들어요? 네네. 응? 그 내가 오늘 같이 울어주지를 못해서 미안해요. 같이 네. 여기서는 막 울어요. 눈물이 어쩌면 저렇게 고아 인생을 살아놓고 지금도 고아 인생을 살까? 왜 지금도 남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다면 어? 열심히 일을 했다면 남들은 벌써 빚을 봤다는데 나는 왜 지금까지 빚도 안 보일까? 내 끝은 어디까지일까? 어? 그러니까 아까 내가 그랬잖아. 오늘 밥을 먹었어. 밥 먹기 전에 내일 뭐 먹을까 걱정하는 사람은 그렇게 드물지는 않거든. 언니가 그렇게 산다고. 언니 인생에. 어? 너무 피곤하시고 지금. 네, 맞아. 출근해서. 미안해서 뭐라고 말씀 못하시고. 아니야, 아니야. 근데 미안해서 뭐라고 말하지는 못하지는 마시고 그냥 틀렸으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맞았으면 맞았다고 말씀하시면 돼요. 그 얘기 아니야. 무슨 말씀을 말을 이렇게 여쭤보기가 너무 그 전 상황을 제가 보니까 피곤하실 것 같아서. 아니야. 그래도 고맙네. 아니. 그런 미적 가져줘서 진짜 고맙네. 조금 저는 애들이나 이제 지금 문서 정리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이번 한 상반기 정도에 좀 정리가 될까? 아니 하반기에 돼. 안 됐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 지금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 하반기에. 그러니까 뭐 5월, 6월이 하반기인가요? 하반기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네. 딱 나누니까 네네. 그때는 돼, 그 문서가. 그 정리가. 근데 한번 물어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했어. 그냥 사별이란 말이 좀 그렇잖아. 신랑이 이제 그렇게 해서 했어. 근데 아까 그랬잖아. 친정도 안 보이고 시댁도 안 보인다고. 그냥 혼자 열심히 말 달리듯이 혼자 달리는 인생이 돼버렸다고.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부모님들이. 오히려 언니가 돈을 아니 도움을 줬으면 줬지 부모가 도움을 주라는 수는 아니라는 뜻을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언니 마음이 그렇다고 해서 서글퍼서 울거나 그런 것도 없어. 이미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그냥 이제 불안한 건 맞지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또 내일 되면 어떻게 되겠지. 모레 되면 어떻게 되겠지. 이제 이렇게 돼버렸다고. 인생이. 근데 빛을 못 보거나 끝까지 언니는 그렇게 살아요. 그 말은 안 나와요. 왜? 아니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까 싶어. 언니가 물어보고 싶은 말 있으면 물어보고 내가 틀 말 했으면 틀렸다고 말을 하고 좀 덕이 없는 것 같아서 좀 힘드네요. 네. 나도 마음이 아프고 근데 그게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아요. 이제 끝날 무렵은 됐어요. 그냥 그 나보다 어린지는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시간 세월 금방 가더라고. 세월 금방 가니까 내가 한 이것만 열심히 참고 넘어가면 괜찮아요. 올해는 어떻게 괜찮습니까? 올해까지도 힘들어요. 올해까지 힘들어요? 예, 올해도 내가 울으라는 수지 웃으라는 수는 아니에요. 아까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언니가 한 군데서 오래 있다고 말은 했지만 항상 직장 가면 짜증부터 난다고. 이상하게 내가 왜 언니가 짜증난다고 말했냐면 성격이 못 같아서 짜증난다는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힘겹게 살다 보니까 누가 잔소리 하는 것을 내가 이제 지쳤다고 못 들어준다고 마음속에서 또 물어볼 거.
올해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올해 안 좋다고 물어봐요. 하시니까 그러니까 올해 안 좋다고 하시니까 올해까지만 내가 눈물 흘린 게 보이거든요. 네. 올해까지 눈물 흘린 게 보이니까 근다고 해서 뭐 올해 내가 뭐 끝까지 눈물 흘린 건 아니고 올해까지만 좀 그래도 남들처럼 내가 끝까지 평생 뭐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지는 않았잖아. 올해까지만 눈물 흘릴 일이 있으니까 올해까지만 조금 마음이 답답하다는 소리를 말을 하는 거야. 올해까지 내가 마음이 편하지는 않는 해란 말을 하는 거지. 올해 한 5월까지는 정리가 안 될까요, 문서가? 그거? 한 5월 말 정도 돼서 정리될 거야. 그래요. 그거 무렵에 될 거야. 그 전에는 되지는 않을 거야. 좀 힘들어요, 그래서. 또?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뭐 보이는 게 있으세요? 큰애가 누구예요? 큰애요? 누구냐는 게 딸, 아들? 어, 큰, 딸이 큰애예요? 네. 이 아이가 참 어른스럽네요. 오늘은 참 애들이 다 어른스럽게 들어오네. 어? 저는 안 어른스러운 것 같은데. 아니야. 겉으로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속에서는 엄마 걱정을 되게 많이 하고 있는 애가 큰애야. 그러니까 어쨌든 저랬던 그래도 애들이 남들처럼 막 삐뚤어져서 막 방황하고 그렇게 안 보여서 다행이야. 좀 애들은 다 착해요. 그냥 언니 인생 촬영하다 뿐이야. 사는 인생이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부잣집에 딸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내가 가난한 집에 딸로 태어나서 가난 어렸을 때도 고생하고 그래서 시집 가서도 아까 사별하니 뭐니 이혼이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언니가 힘든 인생을 살았단 말을 하는 거지. 그럼 좋은 팔자는 아니네요. 여자가 사별을 했는데 뭐 언니가 잡아먹지는 않았겠지만 결혼해서 우리가 일평생을 한 부부로 살자 약속해놓고 애들하고 같이 살면서 죽은 게 좋은 팔자였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그렇죠. 네, 그 상황이 어쨌든 됐으니까 아니라는 얘기를 좀 듣고 싶었거든. 아 근데 완전 그러진 않고 이제 내년 정도는 되면 풀린다고. 큰애는 그냥 괜찮아요. 큰애 괜찮아요. 근데 얘가 조금 이제 올해 이 집들은 다 애들이 큰애들이 약간 소심하게 들어오네. 오늘 전 보는 사람들은 큰애가 좀 소심한 면은 있어요. 근데 언니 잘못도 있어요. 왜? 너무 언니가 엄마 언니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너무 작으라고 비교를 해요. 큰애한테만 자꾸 뭐 엄마 없으니까 네가 누나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네가 해야 돼. 자꾸 그게 얘한테는 무척 스트레스. 엄마가 안 하라 그런 말 안 해도 그거는 지가 알아서 할래 해요. 엄마가 안 해도 지 동생 챙기래라고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자꾸 시키면은 하고 싶다가도 더 하고 싶지가 않아요. 글쎄요. 올해까지만 고생해요. 올해까지만. 알겠습니다. 그냥 나 봐주지 말고 내가 너무 힘들어하니까 날 많이 봐준 것 같은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봐요. 아니 뭐 특별히 저는 애들 때문에 크게 속 썩어본 적도 없고 애들은 속 썩이고 그러지는 않아. 그냥 언니 자신이 너무 힘겹고 너무 벅차게 들어와. 언니 자신만. 근데 애들을 키워가니 나 혼자 애들을 키워가니 안 벅차는 엄마가 어딨어. 어디다 기댈 데도 없고 안 벅차는 엄마 어딨어. 그래서 약간 한 잔술에 눈물이라 두 잔술에 하소연이라 말을 하자면 그 인생을 지금 갖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좀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 아니야. 아직은 언니가 어떤 남자를 만난들 남자가 나한테 들어와서 언니를 뭐 어깨를 감싸주고 내 자식들을 자기 자식처럼 아껴주고 그런 사람 아직 없어. 없으니까 아이 모르겠다. 언니도 써. 나 좀 쳐봐. 네? 몇 살이지만 알기 봐. 나이 좀 있어봐. 아, 나이로 써. 나이 있어. 나이 있어. 그냥 우리나라 나이야? 11월 이렇게 되어있어. 이게 양력이에요. 10월 4일인가? 참 내가 이런 걸 다 보네 이제. 괜찮네요 이제. 근데 저는 그렇게 크게 그러니까 혼자 다 이렇게 해버릇 하다 보니까
형제고 뭐고 이렇게 비빌 언덕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아는 알지만 고아니 고아처럼 고아라 마찬가지란 뜻이지. 네. 진짜 고아해서 그러니까, 고아한 게 아니라 네. 제가 비빌 언덕이 그렇지. 없어서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남자한테 기대고 싶은 생각은 사실 없어요. 큰 부자는 아니어도 금전적으로 뭐 쪼들리거나 그렇지도 않고 제가 뭐 먹고 사는 데는 이렇게 어떻게 먹고 살지 이렇진 않기 때문에 아니 근데 마음속에 내가 그랬잖아. 오늘 걱정하면 내일 걱정하고 있다고. 네, 그 마음을 왜 굳이 이야기를 하냐. 자꾸 여기가 뛰어.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에서는 벌써 여기가 뛰고 있다고. 긴장하는 게. 그래서 이왕 어차피 언니가 그것을 뭐 나부터도 그러니까 쉽게 곤쳐지는 일은 아니니까 언니가 뛴다고 곤쳐질 것이면 언니 그렇게 하지 마는데 그냥 이 상황에서는 안 되니까 그냥 마음을 내려버리라는 뜻이야. 좀 이렇게 누구를 꼭 만나야 되고 이런 건 아닌데 혹시 뭐 이렇게 그게 습관이 돼서 뭐 누구한테 기대고 싶고 뭐 기대면 물론 좋긴 하죠 여자가. 근데 그런 게 아니어도 조금 그럴 같이 친구처럼 그럴 만한 사람이 혹시 있나. 자 친구로만 사귀세요. 친구로만요? 친구로만. 아까 내가 네. 좀 더 고생하세요 했잖아요. 이때까지만 친구로만 사귀세요. 이때까지만, 이때까지만 친구로 사귀면 네. 내가 흘린 눈물. 네. 근다고서 언니가 주책맞게 아무데에서 눈물 흘리지는 않아요. 자존심이 너무 세요. 아까 그 자존심을 말하는 거예요. 남이 그 말 남이 날 뭐 저기 하면 못 참는다는 말이 내 자존심을 말하는 거였어요. 이제 알아듣겠죠? 네. 자존심이 세서 남들 앞에서 울지는 않아. 그러나 자꾸 내 여기에 한 잔술에 하고 두 잔술에 하소연을 하고 자꾸 한 번씩 나를 놔버릴 때가 있다 이 말하는 거야. 그것만 우리 큰애한테 보이지 말라는 뜻이야. 큰애한테 보이면 엄마 믿고 사는 큰애가 그걸 봤을 때 큰애는 어떻겠냐고. 반대로 큰애가 엄마는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큰애가 가장 마음속에 가장이 돼버리잖아. 됐습니까? 네. 또요. 네, 됐죠?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못 봤으면 못 봤다 말해줘도 돼요. 아니야. 나는 선생님 이렇게 귀엽지. 그래요? 미안해. 내가 지금 앞이 그 안개 찢긴 것처럼 안개 찢은 것 같아. 마스크 잠깐만 벗어봐. 언니는 무당이야. 에? 무당. 여기서 때리진 않았지만 무당이야. 이제 50 내년에 그래서 아까 5년만 더 내 인생을 바꾸라는 뜻이야. 그래서 술 먹지 말라는 뜻이고 여기서 내가 누투브라서 안 까낸 거예요. 그리고 애 앞에서 애로운 것은 알겠지만 남자 자꾸 하소연하지 마세요. 알아듣죠? 나 이 깔라다가 나 지킨 거 좀 지켜준 거예요. 오늘 임팩트가 하나도 없어서 이거 깔라다가 나 언니 지켜준 거라고. 저 마음은 오죽했으면 저 마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살았을까? 저 마음이 오죽했으면 저렇게 사별이라는 그 이별보다 이별은 만 내가 예를 들어서 보고 싶으면 보기라도 하잖아요. 사별은 못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깐 거예요. 못 봐서 안 깐 거 아닙니다. 알아들어서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큰애한테 큰아이가 그러고 자꾸 저기 안 깨주세요. 알겠습니다.